자, 오늘 먹을 음식은 선택떡볶이라는 대구에 본점을 두고 있는 새로 생긴 신생인가 봐요. 업체입니다. 예. 업체 이름이 선택떡볶이에요. 한 7가지의 맛을 조리해주는 떡볶이집인데, 이렇게 이게 4,000원인가 4,500원인가 그랬거든요. 반반. 이쪽이 짜장떡볶이, 이쪽이 카레떡볶이입니다. 카레떡볶이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색깔이 불그스름한데, 향은 일단 카레향이 나요. 그리고 뭐, 모듬튀김, 뭐, 새우튀김, 고추튀김, 뭐, 김말이, 오뎅튀김 등등 있고요. 뒤쪽에는, 대구 명물이죠. 대구 분식점엔 다 팝니다. 납작만두 있고요. 그리고 옆에는 서비스로 준, 타코야끼. 이렇게 먹겠습니다. 이 구성 17,000원. 처음 오신 분들 추천 제차 유튜브도 구독과 좋아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예. 잘 먹겠습니다. 납작만두가 대구 거예요. 저도 대구 와서 처음 알았어요. 30평생 납작만두가 뭔지도 몰랐거든요. 일단 떡볶이만 먼저 먹어볼게요. 이렇게 계란 좀 섞고. 카레 떡볶이. 일단 향은 카레 향이 나는데, 색깔은 빨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쌀떡 쓰셨네. 쌀과 밀을 섞었나? 식감은 밀떡인데 맛은 쌀떡이네. 맛 괜찮다. 카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카레 떡볶이는 맛은 떡볶이인데 카레 향이 나요. 쌀과 밀을 섞는 데도 있어요. 방송 섭외 들어오면 하실 거예요. 방송 하고 있어요, 한 번씩. 영화학과 출신이라, 뭐, CF 같은 거 들어오면 찍기도 하고, 뭐, 영화 뭐, 지나가는 역할부터 해갖고, 뭐, 들어오면 가기도 하고, 뭐, 돈은 몇푼안 되는데, 그냥 들어오면 합니다. 예. 가리는 거 없이. 네이버에 내시명 치면 나와. 짜장 떡볶이입니다. 누가 봐도 짜장이죠? 페이스북에 그 자식 치면 내시명 알수 있어요. 친구 추가 걸어줘요. 그래서 실명은 비밀로 하는 걸로. 짜장 떡볶이 맛있네. 근데 카레 떡볶이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일단 새우튀김을. 말 그대로 짜장 떡볶이는 짜장 맛입니다. 예, 색깔부터 누가 봐도 짜장이에요. 이렇게 먹는 법. 오뎅 올리고. 떡도 올려야 되는데? 떡이 안 집히네? 떡도 올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맛있어요. 납작만두 원래 이렇게 싸먹으면 맛있거든요. 아무래도 서비스다 보니까 참다운어포가 별로 없는데, 여자친구는 목, 토, 일에만 옵니다. 근데 오늘 올 거예요. 내가 지금 계곡 가야 되니까. 고추튀김. 겁나 실한 고추튀김. 짜장 오뎅은, 말 그대로 짜장면. 진짜 짜장 맛이 나는 짜장면. 저희도 수요에 있는 정도가 있어. 정도꼴. 금요일은 매주 휴방입니다. 고추튀김 싫어하다. 건강 열심히 챙겨야지. 먹방 BGM은 몸이 생명이라.
뚱뚱한 거 유지하는 것도 생명이고. 이게 계곡 방송이야. 계곡에서 삼겹살 2kg. 짜장의 거를 퍼가지고. 잘라서. 먹방 중에 채팅창 다 못 보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깨고 아구깨 아구깨 그냥. 그리고 이렇게 뿌려. 이렇게 뿌려. 아, 뭐 다같이 같다. 요새 마약 딸기야 그런거 있더만. 안에 노래가지고 그거 먹어보고 싶던데 만들어서 해야 돼갖고 귀찮아가지고. 짜. 베라 어서 오고. 여장한 거 잘 봤어요. 감사합니다. 여장한 지 되게 오래됐는데. 뚝딱 가서 절대 짠 떡볶이는 안 먹어요. 또. 아, 왜 짠 떡볶이 맛있는데? 짠 거 빼고. 국물을 넣으니까 짠 거지. 이거 17,000원치에요. 납작만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대구 와서 처음 먹었지만은 30평생 모르다가 너무 맛있어. 저 서문시장 가면 낮에 납작만두 이제 아주머니들 파는데 떡볶이 국물에 같이 주는 게 진짜 맛있어요. 특사해주고 별풍 안 쏘면 내일 다시 블랙하라고? 에이 그건 아니지. 근데 300명 블랙 풀어봤자 내 시청률에 별로 뭐 그런 거 없어갖고. 9개 감사합니다. 9개 감사합니다. 아기 공격 클리님 10개 꾸안꾸안. 분량 10개를. 아퓨러스님 감사해요 히히읗. 타코야키 그저 그래요. 자두나 복숭아도, 복숭아도 비싸요. 이마트 몰에서 복숭아도 4개에 막 15,000원, 14,000원 그러더라고. 저번에 사먹긴 했는데 한번. 복숭아 근데 진짜 맛있다. 100도 사먹었는데, 와, 진짜 달달해요. 설탕보다 단데 되게 청아한 달콤함? 피자라는 과일이 있어. 저도 쿠팡에서 시켰는데 3분의 1은 썩어서 왔더라고요. 나 어제 이마트몰에서 복숭아 살까 생각도 했는데 왜 안 샀냐면, 아니 다들 댓글이 안 좋아.
수박 목상에 복숭아라고 사 먹어야 되는데 다들 댓글이 안 좋아. 뭐 썩어서 왔네, 뭐 안다네. 나 저번에 똑같은데 치킨전 달았거든. 그래서 안 샀어요. 고민 하다가. 이마트몰에서 산 복숭아가 안, 아, 쿠팡에서 산 복숭아가 안 되면 그게 환불이 되나요? 그리고 오다가 썩어버리거나 그런 거는 배송업체 문제 아닌가? 환불이 되나? 작년인가 재작년도에 여름에 참외가 그렇게 비쌌어요. 여름 오기 전인가? 그래가지고 막 여자친구도 막 못난이 참외 같은 거 있잖아. 참외를 좋아해가지고 못난이 참외 같은 거 막 박스로 막 시켜먹고 그랬었는데, 박스로 시켜 못난이 참외 같은 건 상품 가치 없는 거는 달달하긴 한데 이제 막 썩은 것도 있고 하지만 가격이 되게 싸거든요. 근데 올해는 참외 사먹겠다는 소리를 안 하네요, 여자친구가. 나갔다 온 날 무슨 일 있었냐고요? 베라는 시청자와 싸우고 있고, 나는 밥 먹으면서 다른 분들과 소통하고 있고, 나는 속으로 둘 다 추방을 시켜야 되나 고민하고 있고. 참 아름다운 아프리카 방송. 나 밥 편히 먹겠다고 매니저 줬는데 싸우네. 왜 싸운지도 안 궁금하지만, 참. 자두준의 피자두래요. 이게 뭔 말이야? 이 집은 떡볶이를 먹어야 된다면 나같이 매운 걸 못 먹는 사람과 매운 걸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있으신 분들은 시켜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자친구 매운 거 먹고 나는 달달한 거 먹거나 뭐 다른 이제 짜장 떡볶이, 뭐 카레 떡볶이 이런 거 먹으면 되니까 떡볶이 맛도 괜찮고. 커플끼리 이제 매운 거랑 달달한 거 먹고 싶을 때 시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먹었습니다. 추천, 추천, 구독.